예, 벤츠 E클래스 시승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여기 하우스 오브 E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시승이 열렸는데 제 오전반이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돌아갑니다. 집에서 아니지. 여기서 집까지 46분. 와, 여기서 46분이나 걸리네, 세상에. 지금 2시 17분이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아침보다 양호하죠. 오늘 아침은 진짜 자그마치 2시간까지는 안 걸리고요. 1시간 50분 밖에 안 걸렸어요. 양호하죠. 여기가 근데 뭐 깊숙한 강남이 아니라 비교적 좀 가까운 강남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언주로. 여기 바로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 남단. 여기 전통과 역사의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 사거리. 여기서 집에 가려면은 뭐 보나마나 88 아니면 강변북로죠. 저는 뭐 당연히 강변북로로 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강변북로를 못 타거든요. 성수대교에서. 그러니까 88 타고 가다가 또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를 타야죠. 어쨌든 오늘 저 E클래스 부분 변경 시승이었는데 망했어요. 멘트도 컨디션이 있잖아요. 말이 잘안 나온 날이는데, 아, 오늘이 하필 또 말이 좀안 나온 날이어서. 제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 성수대교 남단 이쪽으로 가는 이 사거리 신호 있잖아요. 직진 신호. 이거 되게 길어요. 그죠? 저게 한번 걸리면은 굉장히 항상 오래 서 있던 기억. 어쨌든 말이 안 나왔고요. 아니, 분량을 떠나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일로 가. 아, 나 절로 가야 되는데. 떠나라고 놓쳤네요. 영동대교 타야 되겠네. 제가 오늘도 그 E클래스 시승하면서 길 한번 잊어먹었죠. 왜냐하면은 그 내비게이션 그 증강현실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존보다는 훨씬 난데 그래도 좀 뭔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 한번 헤매고요. 중간에 핸드폰으로 찍고 갔죠. 포천. 근데 증강현실 들어가니까 좀 낫긴 낫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E클래스 시승기는 망했어요. 아, 내용도 없고 분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찍은 그림도 없고. 아니, 이상하게 그 오늘은 다른 때보다 시승 시간을 좀더 길게 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못 찍었네요. 희한하네. 원래 벤츠가 좀 시승회가 좀 타이트해 갖고 좀 시간이 없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길게 줬거든요. 그왜 그랬지? 그 입이 좀 풀릴 때쯤 되니까 도착해 있고. 아, 저 평소에 그렇게 밀리던 동부간선도로가 또 오늘 안 밀리네요. 이게 밀려야지 이제 멘트할 시간이 있잖아요. 또안 밀리더라고요. 희한하네. 그나저나 이 영동대교 분기점, 특히 이 남단 쪽, 강남 쪽은 진짜 허구한 날이에요, 허구한 날. 이게 출근 시간에 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금 오후 2시잖아요. 2시 25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밀려요. 아, 이게 지금 다 영동대교 넘어가는 거네. 이게 지금 줄이거든요. 아, 끔찍하게 기네. 진짜 빠져서 이렇게 유턴할까? 아, 제가 착각했네요. 88로 가는 길은 많이 밀리고 영동대교 넘어가는 길은 보다시피 텅텅 비었네요. 아, 이제 서울 토박이 맞나? 이렇게 헷갈리지. 내비게이션에 하도 의존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영동대교 이렇게 타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가 뷰가 좋아요. 높아서. 우와, 뷰 좋다. 아우, 널널하네. 지금 저 강변북로 널널해요. 제가 또 눈이 좋아서 맞은편 상황도 잘 보이죠. 영동대교는 보면은 항상 이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 편이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 강북 쪽으로 가는 거는 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지만 낮 시간은 그렇게 안 밀리는데 여기는 뭐 그냥 허구한 날 밀리는 것 같아요. 강남 쪽은. 그래서 뭐 운전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강변북로는 이 시간에 차가 안 밀려라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이미 밀리네요. 여기서 이미 저쪽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밀리네요. 아니, 진짜 코로나 때문에 차가 더 밀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잘안 하니까 자가용을 더 많이 끌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서울 많이 밀리는데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안 밀리려고 6시 25분에 딱 집에서 출발했는데 시동 걸고 8시에 도착했나? 8시, 아, 20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50분 걸렸죠. 아이고. 그래서 진짜 요즘 같아서는 무슨 행사나 시승에 있으면 차 안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차 안 갖고 다니면 저 무거운 가방 저 들고 다니야 되니까 아, 저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깨 빠져요.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에 이마트에서 일리커피를 샀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캔보이님이 또 제보를 주셔갖고 이마트에 판대요. 그러니까 저 그동안 이마트 계속 갔는데 못 본 거죠. 어쨌든 캔보이님이 그 제보를 주셔갖고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그 캔커피 코너에 있어요. 근데 막 되게 인기 없는 상품 같이 되게 한쪽 구석에 막 찌그러져 있고 실제로 이거 찌그러져 있어요. 딱 샀는데 집에서 보니까 이만큼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 탈 때 막 던졌나 보죠. 그래서 금요일에 사서 4개 샀죠. 3개는 냉장고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차에 있고요. 제가 왜 이거 일리커피를 그렇게 사였냐면은 아마 한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밤에 그날도 이제 막 운전을 하고서 가다가 저녁 때쯤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쓱 보니까 캔커피가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모르는 캔커피. 저도 뭐 일리는 알았지만 캔커피는 처음 봤거든요. 일리 캔커피. 그래서 샀죠. 일단 이게 저 예쁘잖아요. 그리고 뭐 길 가다 본 그 일리 브랜드 그거랑 색깔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나를 사서 마시면서 차로 걸어가고 있다가 아 이게 맛있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때 7개인가 샀죠. 이거 그때 정확히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7개 사갖고 그때 봉지 그때 봉지도 안 주죠 걔네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거 옆에다 껴놓고 아 차 진짜 많이 밀리네. 너무하나 진짜 88로 갈걸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계속 이탈리아에서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다녔는데 아 그 당시에도 되게 맛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였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일단 유럽에는 캔커피가 별로 팔질 않고 국내에서 파는 뭐 티오피나 막 다른 거랑 비교해도 얘가 훨씬 맛있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한동안 이탈리아를 안 가서 일리 캔커피를 먹을 기회가 없었죠. 일단 유럽에는 뭐 캔커피가 잘 안 파니까 있어도 되게 맛없는 거 막 아이스프레소 이런 거 하도 맛없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맛있게 느껴지죠. 제가 작년에 길렌펠트에서 어쨌든 근데 이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아 그 후에 저 모로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리 캔커피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캔커피가 아니라 무슨 코코아였어요. 일리 코코아. 그거 맛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번 주 금요일에 사서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일리 캔커피 맛을 봤네요. 그래서 산 김에 티오피랑 비교 시승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티오피가 있죠. 티오피 블랙. 외장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크기가 달라요. 이게 이제 대짜인데 소짜라고 해도 이거보다 크죠. 얘는 뭐라 그럴까 딱 한국형 국내 그 컵홀더에 딱 들어가는 그 사이즈. 근데 얘네들은 차에서 이런 걸 잘 안 마시니까 차의 그 컵홀더에는 안 맞는 사이즈죠. 그러니까 고려를 안 하고 딱 그 사이즈를 계산을 한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레치비 있잖아요. 레치비 그거랑 그 지름이 거의 비슷해요. 더 얇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셔보면은 이게 양이 적은데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진하거든요. 그래서 외장 디자인을 보면은 원래 이게 낯선 게 더 예뻐 보이잖아요. 이국적이고. 그래서 일리가 더 예쁘긴 하죠. 특히 이거는
국내도 있긴 하지만 막 그 외국 유럽에서 이제 카페 다니다 보면은 이런 그 로고가 많이 보이잖아요. 공항에도 있고 거기서 많이 보던 거라서 뭔가 좀 더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서 좀 예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장 디자인은 또 실용성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쌤쌤이라고 하죠. 이마트에 가니까 의외로 이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빨간 거, 검은 거, 그리고 더 길고 누리끼리한 색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탈리아보다 더 많아요? 이탈리아에는 저 그때 분명히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봤거든요, 캔커피. 그리고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 북부 쪽에 간만에 캔커피 마시려고 가는 휴게소마다 다 들렸거든요. 네 군데 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리캔커피 단종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마트에 있네요. 어쨌든 종류가 더 많아요. 저 이탈리아에서 일리캔커피 이렇게 종류가 네 종류인 거 몰랐거든요. 그때 아마 딱 한 종류밖에 안 팔았는데 근데 하여튼 네 개 있는 거 다 종류별로 사서 일단 이 빨간 거 먼저 뜯었죠. 이게 4일 된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금, 토, 일, 월 4일 된 거예요. 4일 안 마시려다가 하도 궁금해서 금요일에 사서 집에 와서 주차해 놓고 따서 딱 두 모금 마셨어요. 두 모금 궁금해 갖고 그리고서 차에 토요일에 냅두고 일요일에 다시 갖고 올라와서 티오피랑 같이 갖고 올라와서 똑같은 시간에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오늘 아침에 같이 꺼내서 차에 놓고 지금 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비교 시승을 하려면은 이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물론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죠. 그래서 이 식은 정도나 딴 식이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금요일에 땄고요. 이거는 목요일에 땄어요. 목요일에 그 투싼 시승이 있었잖아요. 그 시승에 가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하여튼 투싼 시승에 가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그날 저녁에 따서. 그러니까 딴 시기는 비슷하죠. 물론 이걸 딱 따는 순간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특히는 마개가 있어 다행이지만 얘는 마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기도 많이 들어가고 차 안에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2 먼저 시승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처음 땄을 때만큼의 맛은 아니에요. 공기와 먼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4일째 어쨌든 이 1,2 캔커피의 맛은 그 카페에서 먹는 그 1,2 있잖아요. 그 맛을 최대한 이 캔커피에 이어받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캔커피와 달리 좀 되게 진해요. 물론 똑같이 진한 커피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좀 쓰기만한 커피도 있잖아요. 블랙. 근데 얘는 진짜 그 캡슐 커피의 그 맛을 캔커피로 그대로 이어온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한 모금 먹잖아요. 그러면 이 혀에 닿는 그 첫 번째 맛 있죠. 그건 좀 처음에 써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쓰고 진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목에 넘기면은 그 혀 안쪽에서 그 2차 웨이브가 오는 거죠. 그 맛은 또 안 써요. 약간 좀 달진 않고 그거보단 좀 더 순하고 마일드하면서도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쫙 넘어가는 그 맛. 이게 제 취향에는 그 캡슐 커피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캔커피 체질인가? 어쨌든 이 다른 캔커피와 달리 보통 캔커피 사면은 이렇게 벅벅벅 마시잖아요. 특히 저.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안 마시고 한 모금씩만 딱 먹게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 모금보다도 조금 마셔도 뭔가 그 커피를 마셨다는 그 진한 그 풍미와 아 마치 꼭
혀에서 원두가 뛰어나는 것 같네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7, 8년 전에 먹었던 커피가 정확히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하여튼 그때의 생각이 좀 나네요. 아, 그때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 일리커피만 먹고 다니던 시절. 일리커피만 먹고 다녔으면 되게 부르주아한데. 어쨌든 그때의 생각이 나네요. 7, 8년 전. 그 저 유럽에서 여행 운전 초창기 시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TOP를 먹어야죠. TOP 시승하기 전에 이 맛을 리셋을 해야 돼요. 이 비교 시승은 최대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일리의 그 맛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워야죠. 물 좀 마시고요. 원래 이게 프로페셔널이 이렇게 힘든 거죠. 참, 진짜. 이렇게 입속에 남아있는 일리의 그 맛을 최대한 지우고요. 심지어는 이걸로 입맛을 리셋을 한 다음에 TOP를 마셔야죠. 그래야 이제 공정하게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 좀 더 마셔야 되겠네. 아우, 써. 티오피는 뭐 제가 항상 즐겨 먹던 스위트 아메리카노는 아닌데, 일리커피와의 그 비교 시승에서 스위트 아메리카노보다는 블랙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어서 했어요. 먹어볼까요? 일단 저 일리에 비하면은 딱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얘는 많이 들어가요. 일리는 입에 딱 대면은 아, 얘는 조금만 먹어도 되겠구나 한 번에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냥 일리에 한 3배가 들어가네요. 꿀꺽꿀꺽. 일리에 비하면 보리차에 가깝죠. 이게 뭐 마른 블랙인데 별로 블랙 같진 않고, 아, 블랙은 블랙이죠. 쓰죠. 그 단맛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명색이 에스프레소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보다 이 일리가 더 진하죠. 심지어 더 맛도 있고. 그래서 얘는 뭔가 그냥 블랙은 블랙인데 한국형 블랙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에 얘를 먹으면 근데 얘는 저 맛이 마실 때마다 약간씩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어요. 지금 TOP 블랙 마시고 입 안 헹구고 또 바로 마시니까 어떤 맛이 나냐면은 첫 맛에 약간 좀 그 진생? 인삼 같은 좀 그런 맛도 나고요. 어쨌든 그 혀에 감기는 게 다르네요. 얘는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첫 맛이 그 혀에 감겨요. 근데 TOP는 혀에 안 감기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죠. 여기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벌써 이 써있는 문구가 다르죠. 리치 앤 풀 바디드. 좋다는 뜻이죠. 어쩐지 좋더라. 반면에 이 TOP는 딱 단순하게 더 블랙. 라면에 신라면 블랙이 있고, 자동차 업계에는 AMG 블랙과 블랙의 뭔가 쉐보레 블랙이 있잖아요. 커피에는 TOP 블랙이 있죠. 굳이 하나 꼽는다면은 국산 중에선 이 TOP 블랙이 제일 낫죠. 제 생각에. 근데 이 일리와 그 비교 시음을 하니까 좀 차이가 많네요. 아, 이거 마시다가 얘 마시니까 뭔가 좀 되게 그 심심한 그런 느낌? 아, 진짜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첫 맛이 약간 좀 흑마늘 같기도 하고, 처음에 흑마늘 또는 뭐 한약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그래요. 맛이 근데 넘기고 나서의 그 맛은 딱 전형적인 그 진한 커피고, 그래서 뭔가 몸에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서, 처음에는 이게 좀 비싸잖아요. 이게 200ml예요. 200ml인데 이마트에서 1980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싸죠. 겨우 200ml밖에 안 되는데 2000원이니까 TOP에 비하면은 뭐 훨씬 비싸죠. 벌써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막상 뜯어서 먹어보면은 얘가 훨씬 진해갖고 실질적으로 양은 더 이게 많지 않나. 근데 양이 적긴 적네요. 벌써 다 먹었어요. 다 먹은 적이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 그 비교 시음의 승자는 1리네요, 1리. 그래서 전 앞으로 이마트에 파니까 1리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TOP는 이게 지금 어디 가도 팔잖아요? 뭐 슈퍼마켓 가면은 또는 뭐 편의점 가면 다 이거 TOP 있고. 근데 1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이마트에서 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또 이마트를 가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이마트랑 편의점은 접근성이 다르죠. 편의점은 그냥 바로 딱 차 세우고 바로 딱 살 수 있지만, 이마트는 그 올라가서 주차하고, 심지어 그 이마트 화장점은 이게 또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야 되죠. 지상 5층에 차 세우고 4층 5층에.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이게 또 한 번에 많이 사면은 뭔가 또 사재기 같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안 좋은 게, 이게 되게 얇아서 이걸 컵홀더에 넣고 다니면은 뭐 좀 흔들려 갖고 막 엎질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있으면은 지금 되게 천천히 다니고 있어요. 급출발 급정거 안 하기. 그래서 연비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긴 있네요. 연비운전 에코모드가 따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마개가 없어갖고 한번 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따서 4일째인데도 어느 정도의 맛은 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진하긴 되게 진하네요. 근데 마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TOP처럼 그러면 그냥 딱 막아놓고, 얘는 마개가 없어갖고. 어쨌든 이번 비교 시음의 결론은 1리 커피 추천입니다. 하, 여기 왜 밀리나 했더만 1차로 공사하고 있네요. 어쩐지. 아니 뭐 낮에도 이렇게 1차로를 공사하고 있어. 근데 한밤중에 공사하는 거도 나아요. 한밤중에 차 이렇게 밀리면은 진짜 환장하거든요. 차라리 낮에 밀리면 그러려니 하죠. 어쨌든 저 공사 지나니까 차 안 밀리잖아요. 아마 이대로 쭉 갈 거예요. 자유로까지. 이제는 안 밀리죠. 원래 이렇게 안 밀려야 좀 정상인데. 어쨌든 이번에 1리 커피 먹으니까 좋네요. 저 거의 한 7년, 8년 만에 먹는 건데 1리 캔커피 맛있네요. 제가 이거 오죽하면은 작년에 그 발칸반도 재작년인가? 아 헷갈려. 저 슬로베니아에서 넘어오다가 1리 그 본사도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크로아티아에서 올라오면서. 왜냐면은 1리 본사가 그 베네치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그 국경 가까운 데.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시간이 있으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1리 캔커피 본사도 한번 가볼까 생각도 했죠. 정말 캔커피 단종이냐 라고 물어보려고. 근데 이마트 있잖아요. 굳이 이탈리아까지 갈 필요가 없죠. 어쨌든 업계 최초의, 아니 이거 세계 최초일 수도 있어요. 1리 캔커피와 TOP의 비교 시음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세계의 대결이네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1리 캔커피와 TOP의 그 정면 승부. 정말 세계의 대결, 세계의 대결. 역사에 남을 대결이네요. 강변북로가 맨날 이 정도만 안 밀려도 참 좋을 건데. 그러면 진짜 세상에 소원이 없을 건데요. 그래도 세상에 소원이 있겠죠. 없긴 왜 없어요.
여기서부터 구간단속 시점이네요. 강변북로에 원래 구간단속 시점 이거 카메라 없었죠. 여기서부터 저 자유로까지 초이까지 저거 없이 원래는 저기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구간단속이 생겼더라고요. 저 카메라 없어지니까 뭔가 또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내부순환 정릉홍제 정체 뭐 그럼 뭐 당연히 정체지. 그럼 내부순환 도로가 안 정체일 리가 있나.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일리 캔커피 4종 세트 그거 비교 시음기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 아직 안 뜯었잖아요. 그 검은 거랑 길쭉한 거 그 맛이 되게 궁금해 죽겠어요. 무슨 맛일까. 그 검은 게 설탕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제가 그 옛날에 먹었던 일리 캔커피가 정확히 무슨 맛일까 어떤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것 같기도 한데 좀 긴가민가 해요. 어쨌든 아주 다 먹었네.